이 AI가 알아서 분산 투자를 해주거든요. 1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반려동물 숙소 찾아보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댕댕이들만 갈수 있는 비행기도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집에 안 입는 옷들 있는데 그런 옷들로 용돈 버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겨울옷 보관하기 애매하고 집에 막 지저분한 산립거리들 그런 거를 맡아주는 센터가 있어요. 프리블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 초쯤에 어플 추천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부동산 어플부터 생활 어플, 꿀팁 어플까지 이것저것 추천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우리 몰랑이 분들이,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한번더 영상을 들고 왔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어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용돈벌이 할수 있는 꿀팁까지 탈탈 털어서 소개하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핀트라는 어플이에요. 근데 이 핀트라는 어플은 국민은행에서 만든 어플인 것 같더라고요. 이 어플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AI가 사람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알아서 투자를 해주는 어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 다들 투자 많이 했을 때 있었잖아요. 저도 투자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저는요, 저기 꼭대기에 물려가지고 엄청 마이너스예요.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주식창은 들어가 보지도 않고, 뭐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흐린듯 하고 있는데, 뿌얘졌어. 거의 뭐 앞이 보이질 않아. 저는 여러분, 투자랑은 맞지 않나 봐요. 이거 주식창을 보고 주식 그래프를 분석하고 이런 데는 진짜 꽝인 것 같아요. AI가 알아서 투자를 해줘요. 그래서 돈을 계좌에다가 넣으면 이 AI가 알아서 분산 투자를 해주거든요. 저는 미국 채권뿐만 아니라 산업, 종합채권, 미국 주식, 뭐 금도 구매를 했더라고요. 총 수익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약간의 수익은 있습니다. 한 15만 원 정도 벌었어요. 투자를 한 기간은 지금 한 4, 5개월 정도 됐는데, 15만 원 정도 벌었으면 저는 마이너스 난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정말 내가 신경 쓰지 않는데 플러스가 난 거에 만족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번쯤은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매일 주식창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분석하지 않아도 이 핀트라는 어플이 알아서 투자를 해주고, 알아서 나한테 보고서를 올려주고, 오늘의 산업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의 미국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미국 증시가 왜 떨어졌는지 저한테 보고서를 올려주니까 이게 보고서 받는 기분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도 이렇게 핀트라는 어플을 찾아보셔서 투자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나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댕댕님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카페도 가고 싶고, 여름에 숙소도 잡고 싶은데, 반려동물 숙소 찾아보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리뷰 찾기도 진짜 어려운데, 그런 어플이 있어요. 반려생활이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이 진짜 좋은 게,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를 댕댕이들만 갈수 있는 비행기 전세기도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댕댕이 숙소, 미용, 레저, 카페, 맛집, 운동장, 병원, 그리고 이벤트까지도 전부 다이 어플 안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나의 현 위치를 딱 찍으면 내 위치 중심으로 카페가 어디가 있는지, 숙소가 어디가 있는지, 맛집이 어디가 있는지 내 위치 중심 기반으로 쫙 리스트업을 해주다 보니까 여행 갔을 때 사용하면 정말 편리해요. 또 얼마 전에 댕댕씨를 모시고 여행을 갔을 때도 편리하게 이용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몰랑이 분들 중에서도 댕 집사이신 분들에게는 이 어플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몰랑이 분들 중에서 집에 안 입는 옷들 있는데 이거 그냥 기부하자 하기에는 아깝고, 그러자고 버리기에는 진짜 뭔가 애매한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로 용돈 버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리클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 리클은 내가 안 입는 헌 옷을 판매할 수 있는 어플이고요. 심지어 다른 분들이 안 입는 옷들을 저렴하게 구매도 할수 있어요. 봇의 옷뿐만 아니라 브랜드 어플, 명품 옷까지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이 어플 생각보다 쏠쏠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안 입는 옷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옷 욕심이 좀 많은지, 아니면 이제 뭐 촬영용으로 한두 번 구매해놓고서 안 입는 옷들이 너무 많은지, 이제 옷들이 매달 쌓이는데 이 옷들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러자고 기부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옷들이 있거든요. 이 옷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날짜를 지정을 하면요, 하루에서 이틀 뒤에 집 앞으로 수거를 하러 옵니다. 저한테 계좌로 얼마가 입금이 될지 찍혀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계좌로 돈도 받고, 그 다음에 좋은 일
일에 쓰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애매한 옷들 있으신 분들은 꼭 리클로 한번 활용을 해가지고 기부도 해보시고 용돈벌이도 해보시는 거 추천을 하고요. 저는 여기 어플 들어가 보니까 뭐 미쏘 자켓이 16,000원, 명품 브랜드도 막 버버리 14만원 이런 거 진짜 저렴하고 상태도 꽤 괜찮아 보여서 이런 거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옷이 조금 찝찝하신 분들은 액세서리 가방도 판매를 해요. 이런 것도 좀 구매하기 괜찮아가지고 키르시도 팔고 루이카토즈도 팔고 빔폴 다양하게 판매를 해서 이런 거는 한 번쯤 구매해봐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몰랑이 분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 좁은 몰랑이 분들은 겨울옷 보관하기 애매하고 막 집에 막 지저분한 살림거리들 그런 거를 맡아주는 센터가 있어요. 맡아주라는 어플인데요. 이름마저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제 보관함도 있습니다. 잘 안 입는 겨울옷 스포츠 용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사 가시는 분들은 이삿짐 맡기기 진짜 애매하잖아요. 이삿짐마저도 단기로 맡길 수가 있어서 이 맡아주 어플이 은근 꿀이더라고요. 부츠, 잘 안 입는 겨울 부피급 옷들을 이 맡아주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옷도 한 번씩 정리를 하게 되고 겨울옷을 딱 넣어놓고 여름옷만 꺼내가지고 이용을 하니까 확실히 더 편하더라고요. 집을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하게 쓸 수 있어가지고 확실히 정리정돈을 하기에 훨씬 더 좋아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박스에다가도 보관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박스에다가 보관을 했는지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월 정액권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라 생각보다 알뜰살뜰하게 쓸 수 있어서 이 어플도 은근 꿀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여기까지 제가 알뜰살뜰한 꿀 어플들 몇 가지 더 소개를 했는데 우리 몰랑이분들에게도 많은 꿀팁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